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마령부터 불러내고 시작하는 김신경 선수. 그렇죠. 오 강력한 카드 뽑아 들었죠. 네. 근데 한종 선수 많이 묶였거든요. 압도 워드 들어가서 진공창으로 콤보까지. 와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세게 맞는데요. 오, 아직 예. 지금 어건보 펼치고 간신히 목숨 구하긴 네. 했는데 야 이거 뒤집기 힘듭니다. 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건보 기가 한 번씩 견뎌내면서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네. 마냥 들어가거든요 이제. 자 이제 어깨치기라던가 생명력 회복할 수 있는 최장 기술을 활용해주면서 경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건바선으로 저 밖으로 내보냈고요. 네 자 받아칩니다 이제 안 들어. 자 이러는 동안에도 마령 쿨타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다시 불러낼 수 있어요. 야! 기회를 네. 주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마령 오기 전에 마령 오기 전에 마령 오기 전에. 야 그래도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정말 예. 괜히 검탑이 아닌 거예요. 뒤로 캐치 줬고요. 여기서 다리 한 번만 묶이면은 마령 출발. 기회 주기 온다. 아 중력지 또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있어요. 마령 날아드는데 버틸 수가 없죠. 아 네. 아 솔직히 25초 만에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러면 최단 네 불쏘 기록 세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최단 세트 경기를 끝날 뻔했는데 거기서 한번 버티더니 뽕치나 했지만 아 진짜 이 김신경 선수가 오늘이 어머니 앞에서 각오를 가지고 나왔네요. 네 확실히 네 격하게 응원하신다면 네. 누나 팬이겠죠. 내 네, 군대 가는 그렇죠. 누나 아, 군 지금 누나를 얼마나 응원하겠어요. 군대가 되겠는데 또 가슴 아프죠 또. 네 자 볼까요. 정말 빠르게 또 이렇게 빠른 네. 카드를 뽑아낼지는 몰랐는데 한조 선수 지금 굉장히 크게 당했어요. 네 탈출에 뒤그루기까지 뭐 캐치 나오고 엄청난 콤보가 이뤄지면서 네 여기서 찾았죠. 연타 기록도 41연타라는 거 지금 아마 이번 네. 시즌 2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엄청난 연타를 뭐 42연타 이어서 때려박았는데 이걸 견뎌내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마령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꿈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2초만에 끝날 뻔했어요 진짜 다시 보니까. 자 이렇게 많은 분들 뭐 가족분들 그리고 팬들의 사랑 속에 응원 속에서 김신경 진짜 네, 경기 매경이 배설진이라고 말도 1승 2패면 네, 사실 뭐 앞으로 모든 경기 다 이겨야 되는 거고요. 많이 치더라도 한 번 이상 치면 안 되는데 오늘 치게 되면 1승 3패 두 선수 모두 다 예, 지금 공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경기 함께 보시죠. 묶어놓고 저 시작부터 후방 이동하면서 다리 묶어놓고 이렇게 되면 검사 힘들죠. 네. 네 또 사령새도 또 처음부터 맞으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엄청 아프죠. 자 그럼 이번엔 좀 맞았죠. 이거 뭐 계속 경험 받고 있어요. 회심의 오염배기까지 이렇게 막혀냈다라는 네. 건 이제 검사가 좀 들어갈 만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탈출기 빠졌고 한번 잡히면 이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아 폭발형 대결하기 전에 자 한마진 밖으로 어금발산으로 밀어냈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기회 잡는 김신경 선수. 네 결국 그냥 임시방 팬으로 뭔가 좀 하고 있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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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갈 만한 기술이 마땅치 않습니다. 힘들어요. 네. 아 벌써 10초 지났죠? 네 순식간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되면 뭐 치환이 빠져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마력 굉장히 귀찮습니다. 자 네. 회전배기 저항 이용하면서 일단 시간 벌어주고는 있는데 이 마력이 사라질 때까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아이고 네 끌어넘 성공. 네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사령새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중 콤보로 유연하게 네 그리고 탈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잘 죽었어요. 네 자 곧 마력 퇴근합니다. 자 기회 기회 잡아야죠. 자 시간의 공으로 다시 한번 승부수 던지는데 여기서 검사가 어떻게 버티느냐. 네 아 이거는 조금 더 사령새도 방어불가 사령새도가 뒷닥치죠. 돌아버렸습니다. 어김없이 달려오는 사령새도 대만 적출수자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오늘 경기 분위기 2승으로 이 정도 분위기면 한준호 선수가 막판 세트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사실 뭐 어머니 못 지날 정도면 아 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뭐, 알게 모르게 버프가 걸리거든요. 네 오늘 진짜 이기면 게장 한번 당겨주셔야죠. 아 그러면 네. 오늘 집에 가서 원 없이 한번 예 먹어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우리 눈썹 검사 눈썹 파워 이렇게 막 지압을 갖고 오신 분들 계신데 뭐 힘 다 빠졌어요 그러면 게장이도 먹어야겠네요 진짜. 아 역시 이제 검사가 주술사를 상대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네. 여기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 클래스 상승도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기회 한번 잡을 때 맞다는데 언제나 그 기회를 잡을 즈음에는 체력이 거의 없어요. 네. 이러니까 계속 불안불안하고 또 마력을 금방금방 소환하는 주술사에게 이기기에는 계속 좀 부족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초반에 3단추 체력 뭐 3분의 1, 4분의 1피로 시작하면 어떻게 버티기가 없잖아. 네, 마령과 같이 공격하는 주술사의 모습 잘 그려주셨네요. 네, 사상 그림이네요. 네, 마령도 웃으면서 신나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검사는. 네, 이병동선. 네, 근데 갔다 와도 계속 공포에 시달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트부터 반경기 시작될 수 있을지 한준호와 김신경, 김신경과 한준호의 대결입니다. 세 번째 경기 함께 보시죠. 네, 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까요? 네, 한준호 선수 일단 한 세트라도 한번 따낼 수 있는 네.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요. 저만 선타! 막지 말고 먼저 좀! 네, 그렇죠! 이런 거! 계속 이런 식으로 오염맹이라던가 돌진을 이용해서 주술사가 뭘 못하게 달라붙어줘야 네.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석까지 터졌고! 네, 항마진 켜고 슬슬 마령 물러올 준비하고 있었고요. 자, 마령 출근! 이런 식으로 이제 2대1이 됐을 때 굉장히 마음이 속편해지고 치안도 있고 밀어내고 네. 있으니까요. 저는, 자, 인파이팅 잘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네, 이번 경기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고요. 다시 한번 사령세도! 자, 여기서! 여기서 내가 들고요! 후방이동 저항이라던가 버티는게 힘들어요! 멀리 저항이 되는지! 보시보시요! 뭔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폭발력 다시 한번 달아드릴게요! 뭐야? 뭐가 들어간 거야 도대체? 네, 폭발을 몇 번 맞고 사는 사람을 몇 번 맞다 보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네. 네. 야, 오늘 개장 이 김신경 선수가 이전과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확실히 오늘 경기력이 좋습니다. 네. 진짜 집게물로 다 뜯어버렸어요, 그냥 눈썹을. 네. 산산조각 내버렸고. 네, 민건 정도 가지고. 한준호 선수 조금 많이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막 나는 자신전에 안 들어 이번에 저번에 뭐든 들어가면서 네, 나쁜 모습은 아니었지만 다리를 묶인 상황에서 이걸 풀어낼 기술이 없을 때 들이닥치는 이 풍마령 연사 네. 이거는 버티기 힘들죠. 아이가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신 어머님이셨는데요. 아니 이번엔 그래 막고 시작하지 말자 들어갔어요 한준호가. 네, 여기서 캐치기 성공하면서 네, 초반 분위기 좋았었는데 역시 마령 나온 이후에 여기서부터 저항을 하면서 견디긴 했지만 끝까지 다 버텨내지 못했거든요. 이게 결계를 먼저 사용했을 때 후방 이동을 쓰는 걸 봤다 그럼 망설일 거 없죠. 벽 등지고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시간 내고 쓰고 계속 결계로 다리 묶으면서 폭발력 날리면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